요즘 한라산 둘레길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둘레길 곳곳에 근현대사의 현장이 남아 있어 탐방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초여름 푸르름이 가득한 숲길. 제주민의 삶의 흔적을 만나려는 탐방객들이 한라산 허리를 찾았습니다. 둘레길 중간에서 만난 커다란 분화구.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이지만 4.3 당시 군경토벌대와 무장대가 주둔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일부가 주둔해서 여기서 구령대를 만들고 주위 돌담 보십시오. 돌아가면서 주위 보시면은 저 돌담도 쫙 둘러싸여 있죠. 위에서 흙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걸 맞춰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법 흔적이 남아있는 전통 방식의 숲 가마터에서는 제주민의 고단했던 삶을 느껴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돼서 너무 가슴이 와닿는 부분도 많고. 이곳 둘레길에선 제주 4.3 사건 때의 전진초소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의 유적 등 근현대사적 발자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여기가 큰 전쟁터가 될 뻔한 그런 시설들이 남아있다는 점,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장대라든지 피난민들이 산 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산에 많이 남아있고.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근현대사 현장들을 보존함으로써 제주 자연만큼 다채로운 역사 자원들을 활용하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